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제1장의 내용들을 살펴봤었어요. Table of Contents 이 책에서 본게 Getting Started with Rust 관련해서 쭉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Managing Project with Cargo라고 해서 모듈과 패키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NPM이라고 있었죠. Node Package Manager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러스트에서는 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그 구성을 볼 텐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보다 100배쯤 좋습니다. 100배는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지도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이에요. 이제는 챕터 2 들어오셔서 머더 위틴 .rs 파일 있죠? 요 파일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요렇게 요런 파일을 보시죠. 메인에서 let eatable equal cake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mode라는 게 있어요. 요게 모듈입니다. 모듈. 그래서 요 모듈을 이제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이 모듈을 같은 파일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이제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걸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그건 다른 파일이나 웹에 있거나 웹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 프로그램에서 쓸수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모듈 관리잖아요. 모듈은 이렇게 모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하나의 파일 내에 모듈도 들어 있고 다른 이걸 이 모듈을 이용하는 코드도 이렇게 있는 게죠. 이건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 이렇게 파일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모듈을 가져와서 모듈 블럭이에요. 모듈은 하나의 블럭입니다. 모듈 이죠? 블럭.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블럭이죠. 그죠? 이게 블럭인데 그런데 지금 블럭 속에는 세 개의 뭐가 들어 스트럭트가 세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스트럭트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유닛 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이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케이크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런데 모듈을 규정을 하고 그 모듈을 어떤 코드 내에서 쓰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만 해서 될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야 됩니다. use 해서 쓰겠다. food에 케이크를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죠. 조금 전에는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였는지 볼까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니까 cannot find the value cake in this scope. 이 스코프에서 케이크를 찾을 수가 없다. 있잖아요. 이 케이크를 못 푼단 말이에요.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요거 방금 어디 갔나요? 요 use food에서 케이크를 쓰겠다. 모듈 이름 쓰고 콜론 두개 들어가고 케이크들합니다. 이제 요런 콜론 두 개가 언제 쓰이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cake is private라고 돼 있어요. cake이 private이라서 여기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public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파블릭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더블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unused variable 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없구나 하는 말만 얘두 개도 unused variable 얘도 unused variable이죠. 그죠? 어쨌거나 에러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듈이에요. 이 모듈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